이게 원래는 고등학교에서는 이항분리라 하는데 중학교 1학년 문제로 나왔더라고.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이항분리라 그래. 이항분리라 그러는데 왜냐면 여기 곱하기가 있을 때 이렇게 찢어버릴 수 있거든. 그러니까 고등어 살 바르듯이 자반 고등어 살 바르듯이 찢을 수가 있단 말이야. 그럼 그 방법대로 해주면 되는데 별거 어렵진 않아. 찢으면 돼. 1분의 1 빼기 2분의 1 찢었지? 그 다음에 이거를 2분의 1 빼기 3분의 1 잘 찢어야 돼 이거. 결대로. 결대로 잘 찢어야 돼. 이 결대로. 프로야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결대로 탁 쳤다라는 말 있잖아. 결대로 찢어야 돼. 3분의 1, 4분의 1 결대로 찍고 있나? 이 결대로. 그럼 쭉쭉쭉쭉쭉 하면서 규칙성을 찾을 거야. 4분의 1 빼기 50분의 1 결대로 찢었나? 결대로 찢어라. 결대로. 그 다음에 봐봐라. 뭔가 보이지? 이봐 죽는다 이거. 소리가 나야 돼. 픽픽픽 픽 하면 규칙성이 있거든. 맨 처음에 살았지. 수학은 규칙성이야. 그럼 맨 끝이 살 거야. 좌우대칭으로. 그 다음 다 죽어. 그럼 남는 거는 1 빼기 50분의 1이 남는다. 해보면 돼. 직접 해보면 되는데 규칙성 수학이란 게 원래 규칙성 아니냐. 그러니까 규칙성 첫 번째 항이 살았으면 맨 끝이 항이 살아. 그 다음에 살면 여기 살아. 근데 그 다음 죽었잖아. 그럼 얘도 죽어. 그 다음 계산하면 50분의 50 빼기 50분의 1 이거 애들 그러잖아. 와 제일 어려운 계산이다. 50분의 49 이게 문제 답이야. 여기까지 하자.